경기가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오후 6시 정각인데요. 6시가 되자마자 조명에 불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FA컵 4강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께 오늘 재밌는 중계를 약속을 드려야겠죠. 2012 한화은행 FA컵 4강 경기, 저희는 오늘 울산 문수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오늘 두 팀의 대결을 재밌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강신의 의선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울산에서 울산과 경남이 이제 맞붙게 되는데 4강입니다. 아, 두근두근 될 것 같아요. K리그에서 8강에 들면서 네. 경남은 분위기가 상승됐죠. 근데 K리그에서 다소 좀 그 1차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네. 조금 그 들떠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은 처음부터 K리그보다는 FA컵에 포인트를 맞췄던 팀입니다. 네. 오늘은 단판 승부입니다. 그리고 경남은 승부차기까지도 갈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올림픽이 주는 감동이 경남으로서는 많은 공부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네. 경기입니다. 네. 자, 단판 승부고 또 승부차기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경남의 최진환 감독이기 때문에 정규 시간 혹은 연장전까지도 어떤 전술을 어떤 선수를 선발로 뭐 이런 전략 전술이 아주 난무하는 정말 치열하게 대립하는 대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울산이 그 카드를 뒤흔들 새로운 히든카드 둘을 초반에 투입합니다. 이승열과 김동석 선수의 투입이 그 변화입니다. 네. 경남의 미드필더에서의 3선과 2선의 공백을 두 선수가 과연 어떻게 흔들어뜨리느냐가 네. 거기에 따라서 김신욱이라든가 이근호, 하피냐의 흐름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죠.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울산이 그런 점에서 유리하나 경남이 그것을 막겠다는 네. 전략으로 미드필드 공간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그 상황에서 오늘 이승열 카드를 김호건 감독이 투입한 것은 어찌 보면 그 사이에 전진형 그다음에 다양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감각 있는 이승열과 김동석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이 맞아떨어지면 울산 카드가 유리하게 갈 수 있고 네. 만약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야, 가준 해설위원의 얘기만 들어도 오늘 초반부터 양팀 벤치 머리싸움이 아주 치열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뚜껑은 열어보면 알겠죠. 한 시간 뒤부터 펼쳐집니다. 저희도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중계 방송을 약속을 드릴 테니까 오늘 경기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께 보다 재밌는 중계를 약속을 드리면서 기다려봐야겠군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울산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에서도 트래블이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일한 구단이죠. 울산 현대 호랑이 김홍 감독님 모시고 FA컵 4강 그 첫 관문인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트래블이라는 얘기를 서두에 잠깐 좀 꺼냈습니다. 부담스럽진 않으신지 좀 일단 감독님 심정부터 좀 궁금합니다. 뭐 상당히 부담스럽고 네. 우리는 지금 일단 한 경기 한 경기 대회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욕심 없이 오늘 FA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꼭 우리 홈팬들한테 네. 기쁨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중 얘기 조금 해주셨는데 플러스 스타디움 상을 2차로 선정이 됐다. 울산이 관중 증가의 가장 큰 요인 역시 경기력이겠죠? 뭐 첫째 경기력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우리 팬들이 이기는 경기를 보고 싶어 할 거고 또 우리 선수들은 많은 팬들이 오므로 해서 힘이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팬들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상대가 경남입니다. 사실 경남이 3위 스프릿까지 진출을 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아마 그 부분은 감독님도 충분히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뭐
경남이 상당히 무서운 팀입니다. 네. 경기력도 많이 좋아졌고 또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좋은 경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울산의 라인업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뭐 저희들은 저번 전북전하고 네. 스타팅 멤버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시 울산 오늘도 역시 공격적인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감독님 몇 골 정도면 경남을 상대로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보셨는지. 아니 뭐 몇 골 같은 거는 뭐 네. 아니고 일단 승리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승리하는 울산 호랑이의 포효를 저희가 오늘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독님 구상하신 대로 오늘 멋진 경기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산현대 호랑이 김홍 감독이었습니다. FA컵 올인 뭐 이미 모든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물어볼 질문도 거기에 많이 포커스가 잡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남FC 최진환 감독님 모시고 오늘 경기를 어떻게 대비하셨는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원전 저희가 중계를 할 때 감독님을 승리 인터뷰로 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네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사실 뭐 그 이번 또 우리 또 상위리그에 또 진출했었고 네. 또 지금 선수들이 또 그 FA컵 우승하자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항상 그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오늘 울산을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 싸워가지고 끝까지 120분 끝까지 저 물고 떨어져가지고 꼭 마지막에 승부차기 이길 생각입니다. 120분 승부차기까지 얘기를 이미 각오를 하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야, 그래 저희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90분 안에 좀 끝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 워낙 그 울산이 워낙 공격력이라든가 예. 워낙 좋으니까 일단 뭐 전반전에만 실점 안 당하면 충분히 뭐 연장전까지 또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뭐 또 울산이 또 후반전에도 보면 좀 체력 좀 많이 떨어지니까 예. 그때 틈새를 봐서 우리 또 고대등 빠른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네. 또 성공한 걸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야, 오늘 경남의 경기는 후반전부터 진짜겠군요. 후반전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잘 돼야겠지만요. 예. 예. 자, FA컵 올인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FA컵은 어떻게 보면 예. 그 단판 저 성이고 사실 뭐 좀 뭐랄까 전 이렇게 재정이 좀 부족한 팀들은 거기에 우승화 뭐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홍보에 예. 크게 도움을 줬으니까 왜냐하면 또 이 모든 그 FA컵 그 챔피언십 경기가 네. 아시아권에 중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같이 지금 어른 저지금 어른 팀한테는 네. 이 FA컵에 우승했을 때는 큰 구단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하나 있거든요. 감독님 오늘 벤치를 지키지 못하세요. 그 부분은 좀 걱정인데 김병 선수의 리더십을 좀 기대해봐야 될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뭐 제가 벤치에 못한 것도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경기에 큰 승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뭐 우리 선수들이 그런 한번 그 FA컵 우승했던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뭐 그거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의지의 경남 오늘도 아마 원정을 비록 떠나와 있지만 아마 좋은 경기, 멋진 경기로 최고의 승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독님 많이 구상하셨고 많이 고민하셨을 테니까 그 고민 오늘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풀어내시고 오늘 끝까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남FC 최진환 감독이었습니다. 왼발 슛! 골입니다! 득점! 득점하는 경남이네요! 전반 3분입니다!
하지 못했는데요. 강승조죠? 강승조 김이나 두 명의 선수인데 김이나으로 보입니다. 네. 야, 최진환 감독은 분명히 전반전 비기만 해도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성공만의 성공을 뽑아냅니다. 오랜만에 팬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마른 것 같은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울산현대 이승열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팬들께 오랜만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작년 시즌을 끝나고 올해 이제 다시 울산현대로 오게 된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0번이 21번이에요. 만족하세요? 네, 네, 일단은 뭐 시즌 중간 정도에 왔기 때문에 네. 뭐 100번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는 좀 있는데 뭐 네. 그래도 마음에 드는 번호를 받아서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좀 마른 것 같아요. 체중이 좀 빠졌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체중은 좀 많이 늘었고요. 네. 또 근데 이제 와갖고 이제 컨디션 조절하고 이러면서 좀 힘든 훈련을 좀 하는 바람에 좀 지금 이렇게 빠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네. 울산이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기도 하고 거기에 또 이승열 선수 또 힘을 보태야 되는데 사실 울산이 공격력이 참 돋보이는 팀 가운데 또 한 팀입니다. 아, 네. 네. 본인이 거기 안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 자신감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네. 일단은 네. 와서 이제 오늘 경기까지 이제 네 경기를 뛰는데 뭐 아직 완벽한 그런 섬세한 그런 플레이 같은 거는 이제 좀 더 경기를 통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뭐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나 뭐 팀적인 거에서는 이제 완벽히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이제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그 아주 멋진 시발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스플릿 때문에 저 팀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좀 좋아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떻게 좀 마음을 잡고 오셨는지 선수 분위기는 어떤지 간단히 전해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준결승이라는 오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네. 경남도 좋은 경기력으로 이제 8강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일단 서로 좋은 경기를 한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승열 선수 오늘 저는 이승열 선수의 발끝에 한 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치지 마시고요. 네. 멋진 컨디션, 좋은 컨디션으로 멋진 경기 팬들 앞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현대 이승열 선수였습니다. 오늘 이 선수 역할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물어볼 말도 참 많은데 핵심적인 거 한두 개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남FC 오늘도 주장 완전을 차고 나오겠죠. 강승조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FA컵 중계를 저희가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8월 달에 뵙고 오늘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일단 저희가 리그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왔고 뭐 리그에서 일단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뭐 분위기 좋게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4강전. 노는 물이 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많이 보셨죠? 네, 저도 그 현수막을 봤는데 뭐 아무래도 위에서 좀 놀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강승현 선수의 표정에서 아마 그 모든 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선수들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죠?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뭐 너무 좋고요. 뭐 경기를 하면 할수록 네.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자신감도 많이 차 있고 그래서 더 오늘 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 네. 거죠. 올 경기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벤치에 안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일단 뭐 감독님이 없으면은 뭐 큰 뭐 조금은 뭐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뭐 선수들이 그런 것도 다 이겨내야지 네. 그런 면에서 이겨내야지 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왔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저희는 뭐,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오늘 경기에 키플레이어 양 팀을 모두 합쳐서 22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선수로 강승윤 선수를 뽑았어요. 네, 그런 기사를 상당히 많이 접했고 저도 오면서 많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왔습니다. 아무래도 경남이 좀 수비력을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주다 보면 역습이 아무래도 좀 속도가 좀 나야 될 거고 그 연결고리 역할을 본인이 가장 잘해줘야 될 텐데 오늘 컨디션 어떠신지 강호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컨디션은 뭐 저희가 리그를 끝나자마자 휴식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컨디션은 좋고요. 뭐 저희 팀은 경남만의 저희 팀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만 잘 그런 패스 축구나 뭐 역습 축구를 하다 보면 뭐 오늘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홈팀 유니폼 색깔이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네. 네. 오늘 그 빨간색 아주 여기 홈에서 다른 집이잖아요. 여기 네. 남의 집 안방에서 그 빨간색 물을 확 드리는 경남 FC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경기 기대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멋진 경기 보여줄 강승윤 선수에게 오늘 응원의 박수를 저도 한번 보내봅니다. 오늘 다치지 마시고 멋진 경기 보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FC 강승조 선수였습니다. 견뎌볼만한데 자 후반전 기대됩니다. 경남 FC가 정작 왼쪽으로 진영을 이용했. 여기저기 전화에 축하 인사에 저도 축하 말씀을 빨리 좀 드려야겠습니다. 경남FC 오늘 승리의 주역 최진환 감독이십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팀에는 소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선수들이 다 소타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또 한 번 더 기적을 일으켜냈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 오늘 너무 열심히 잘해줬고 그것도 대한민국 최강 울산에서 홈에 있다는 건 너무 대단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선수들 고맙습니다. 뒤에서 지켜보시기가 좀 마음이 어떠셨나요? 벤치에 있을 때는 네. 뭐 감이나 지금 되겠지만 뒤에서는 또 간증 팬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지 못하고 더 너무 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 사실 좀 일찍 골이 터졌습니다. 예. 3분, 4분 그 사이였는데 예. 저희는 조금 글쎄요 좀 의외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었거든요. 예, 사실 뭐 그 전북이 울산이 네. 초반에 강하게 초반부터 밀붙이고 예비 대상해가지고 네. 우리가 먼저 선축을 득점하고 이제 김신우 선수부가 이제 그에 대비했는데 네. 우리가 초반 득점이 오늘 우리 경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그 득점이 결국은
경남 최진아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상대를 끌고 오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는 동점권을 얻기 위해서 네. 더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역습해서 골 득점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상대를 이제 조금 살피셔야겠어요. 예. FA컵 우승을 위해서 이제 한 경기 예. 남았는데 예. 포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대1로 예. 포항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제가 방금 받았거든요. 예. 야, 상대가 포항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 또 어떤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실런지요? 뭐 일단 오늘 이겼으니까 좀 선수들 좀 쉬어야 되고 저도 좀 쉬고 싶고 네.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차분히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FA컵도 물론 남아 있습니다만 스플릿 A, A그룹에서 또 다시 또 한번 경쟁을 한번 펼치셔야 됩니다. 예. 이 상승세 어디까지 좀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신지요? 모든 사람들이 참 경남이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우리 선수들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기적을 일으켜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적, 이제는 뭐 기적이라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아, 경남의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돌아가셔서 푹 마음 놓고 좀 쉬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FC 최진환 감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첫 번째 골, 결승골의 주인공 김인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 찢어집니다. 좋으시죠? 네, 너무 선제골도 넣게 돼서 너무 좋고 네. 이렇게 팀이 이기게 돼서 모두 바라고 있었던 것 때문에 네, 너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전반 사실 그렇게 좀 일찍 골이 터질 거라고는 사실 저희는 중계하면서도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본인도 예상 못하셨죠? 네, 솔직히 저희도 울산이 또 수비진이 좋기 때문에 그 선제골은 그냥 전반전만 버티고 나가자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운 좋게 선제골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승기를 잡지 않았나 생각했나. 운치고는 너무 침착하던데요? 저희가 느린 장면을 봤을 때는 네. 수비 두 명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당시 골 장면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기억에 남죠. 처음에 그냥 머리로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그냥 슈팅 때리려고 했는데 수비 앞에서 발이 나오는 걸 보게 돼가지고 이제 접었는데 이게 운 좋게 또 발 앞에 떨어져가지고 네, 그걸 다시 한번 치고 또 때리려고 하니까 또 발이 나오길래 한 번 더 치니까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살짝 봤는데 저쪽이 비어가지고 그냥 강하게 잡았습니다. 겁봐요.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다 보고 생각하고 멋진 골을 저희도 저희에게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경남이 이제 결승으로 진출을 하게 됐고요. FA컵 결승 사실은 그룹 A에서의 어떤 그런 경기 내용보다 FA컵이 조금 더 절실하지 않나 경남으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가 포항으로 결정이 됐어요. 쉬운 경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항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고 근데 감독님이 무척 원하시기 때문에 우승을 네. 그때 가서 몸을 잘 만든다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운 좋게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푹 쉬어야죠.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건강식 많이 챙겨 드시고 포항전에서도 오늘같이 3분만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첫 골 터질 때까지 포항에서도 멋진 골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환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목이 좀 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신의 설련 모시고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님 목 안 쉬셨습니까? 네, 뭐 의외성이 오늘 많았던 경기죠. 네, 축구라는 것이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는 이제 열심히 준비한 팀이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축구 경기가 아니었는가를 또 한 번 느끼는 경기였습니다. 자, 준비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울산도 깜짝 선발을 내는 등의 어떤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결국 김인환 선수의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결국 경남의 페이스대로 계속 말려 들어가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서로 간의 그 강팀끼리의 대결이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기본의 전략을 유지했던 팀이 이제 경남이었었죠. 네. 근데 선취 득점에 상대도 비등하나 조금 우위가 있었던 팀도 흔들릴 수 있구나. 결국은 이제 선취 득점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죠. 네. 결승전이 이제 포항과 경남이 이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만은 역시 선취 득점은 긴장감 넘치는 경기일수록 더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절실히 느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울산의 트래블은 여기서 조금 멀어지게 됐네요. 저기
우리나라 축구에서도 이제 트래블이 한 번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없잖아 있었거든요. 네, 오늘 전체적인 경기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축구가 개인의 역량이 팀의 역량보다 사실은 우선돼야 시간이 가면서 그 팀이 강해질 수 있는 역량을 갖는 팀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는 경기였었습니다. 까이키 선수가 팀의 조율을 기가 막히게 했었죠. 보이지 않는 숨은 공헌을 갖는 선수가 다른 선수들까지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린 팀이 경남이다. 이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만들어진 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한국 축구의 미래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팀 전술 위주의 경기 운영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키운 가운데 그것을 팀으로 조합할 수 있는 감독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야, 오늘 강신우 위원께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내려오면서 인생을 배웠고요. 여기서 축구를 배우고요. 아마 올라가면서는 방송에 부족했던 부분을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글쎄요, 울산의 선수들도 아마 오늘 패배를 통해서 분명히 좀 느끼고 조금 더 가다듬어서 더 큰 무대가 일단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또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멋진 경기를 펼쳐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FA컵 KFA TV에서 보내드리는 중계는 오늘로써 이제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결승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K리그 앞으로 31라운드부터 44라운드까지 14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강신우 위원을 뵙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